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나간 심호 연기의 1인자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거지같이 하는 할매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모처럼 화장을 하고 꾸몄더니 거지같은 심호가 나한테 하는 말, 아니 이런 썩을 너 남자 생겼냐? 할매 미쳤어요? 원제, 유부녀는 꾸미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 봅니다.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터져서 잠도 안 오고 이렇게 푸념글이라도 올려봅니다.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읽어줄까 싶기도 하고 또 저희 남편이 나름 열심히 제 기분을 풀어줬지만 그래도 분노가 계속 차올라서 말이죠. 결혼 9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육아에 찌들어 살았고 애들 크면서 이제야 서서히 숨통이 트이기 시작. 그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찾아 쇼핑도 하고 또 이래저래 외모도 예쁘게 꾸미고 그랬습니다. 아 물론 그래봤자 별건 없어요. 그냥 파마, 속눈썹 연장, 그리고 네일이 전부죠. 사실 제가요 평소엔 꾸민 듯 안 꾸민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게 뭐랄까 봐봐 나 좀 꾸몄다 싶은 살짝 화려한 옷들도 구매하고 입고 다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다이어트는 이전부터 틈틈이 했었고요. 물론 아가씨 때처럼 완전히 예쁜 몸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게만큼은 비슷하게 만들었답니다. 또 무엇보다 기분 좋았던 건 일단 저 스스로도 그랬지만 남편도 제가 점점 이뻐진다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다 옆에서 잘한다고 열심히 응원도 해주니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분이 참 좋았죠. 여하튼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명절 시댁 방문을 못했고 바로 어제죠. 애들을 놔두고 저 혼자만 시댁에 잠시 들렀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하는 소리가 아니 너는 애 엄마가 돼서 꼴이 그게 뭐고 이런 썩을 혹시 남자 생겼냐? 아니 생겼나 보네. 에이그. 딱 이러면서 이상한 눈으로 위아래를 싹 훑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이 할매 때릴 뻔했습니다. 와 진짜 기분 개그지 같더라고요. 아니 도대체가 평소 며느리를 어찌 생각했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 생겼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건요 설사 농담이라 해도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 물론 당신의 눈빛 말투도 절대 농담이 아니었고요. 참고로 이거요 거실에 들어가기 전 신발 신고 있을 때 들은 소리인데 순간 울컥하더라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니 추석에 못 뵌 게 죄송해서 저 혼자라도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머님은 지금 그걸 인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애 엄마는 꾸미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딱 이러니까 이 할매가 혀를 끌끌 차며 더 어이가 없다는 듯 어이그 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됐으면 당연히 안 꾸미고 살아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이런 썩을 년아. 라며 막 역정을 냅니다. 헐 개 어처구니 없네. 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제가요 이때 무슨 화려한 보석 같은 걸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긴 머리 파마에 화장 아주 약간 얇은 가디건 롱치마 입은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런 차림새를 보고 고작 하는 소리가 나! 남자 생겼지! 야 진짜 그리고 동시에 드는 생각 내가 평소 여기 드나들 때 어느 정도로 거지같이 하고 다녔는지 이 같은 당신의 반응을 보니까 바로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작 이 정도 꾸민 걸로도 눈이 희번딱해가지고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하는 거겠죠. 여하튼 어이가 없어 쳐다보는 저에게 이 할머니가 또 그럽니다. 귀신 같으니까 머리는 풀어 헤치지 말고 다녀라. 그리고 너는 화장을 안 한 게 순해 보이니까 화장도 하지 마라. 아니 화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하지 말래요. 게다가 저요 이때 눈썹 좀 그리고 틴트만 발랐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화장. 아니 이것도 화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애들 어릴 적에 그러니까 제가 전혀 안 꾸미고 있을 땐 너가 서방 도망간다 좀 꾸미고 살아라 이러더니 참고로 남편이야 뭐 그때도 저 좋아했어요 이쁘다고.
아무튼 그랬는데 막상 꾸미고 나니까 당신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여튼 기분이 진짜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네 남자 생긴 며느리는 너무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딱 이러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이 할매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아셨나 봅니다. 간다고? 아 그래라. 남자 만나러 가나? 딱 이러십니다. 보니까 사람이요 비꼬는 것도 못 알아들어요. 여하튼 남편 퇴근하고 왔을 때 이거 전부 다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너 친네 꾸며도 지랄 안 꾸며도 지랄이네 이러면서 제 기분 풀어준다고 참 많이 애썼네요. 진짜 우리 남편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이혼했을 거야 내가 진짜 저 할매 때문에.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 바로 오늘이죠. 어머님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애 딸린 유부녀는 화장을 할 거면 간단히 해야 되고 옷차림새도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어야 한다. 꾸미는 모습을 보는 서방은 얼마나 불안하겠노. 또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기분 상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평소처럼 수수하게 하고 다녀라. 알았냐? 바로 캡처해서 남편에게 보냈고요. 남편이 어머님 당신한테 뭐라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아무런 연락 없이 조용합니다. 몇 시간 지났는데. 그리고 제 느낌인데요. 제 얼굴 화장보다는 옷차림이 옛날 같지 않아서 더 그러셨던 것 같은데 왜냐면 화장은 진짜 안 했거든요. 틴트 바른 게 전부라니까 속눈썹 붙이고. 그런 당신에게 기분 나쁜 거 이거 정상 맞죠? 아 참고로 저 아직 30대 중반입니다.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댓글 1번 아니 남도 아닌 자기 며느리한테 남자 생겼냐? 라니 이런 신발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야? 할매 돌았어? 만약 쓴이가 내 딸이다 그러면 저 할매 바로 목 졸라버렸을 거야. 대댓글 레알입니다. 나도 눈을 의심했어요. 아유 생각하는 수준 참 덜덜덜하네. 그래도 남편이 정상이라 천만다행이에요. 2번 귀한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며느리년이 지 혼자 흥청망청 쓴다 라는 말을 대놓고 못하니까 배알이 꼴려 있던 차에 아들 없이 혼자 왔을 때 신난다고 대놓고 깐 건데요. 저 불려시 며느리가 집에 간다고 말하는 뻔세를 보니까 어째 아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나름 수습을 한다고 문자를 보낸 거네요. 세상에 어떤 시부모가 저딴 소리를 하냐고 미친 거 아니야? 대댓글 헐 그러네요. 이게 바로 정답이구만. 끌끌끌끌끌. 3번 안 갈 이유가 생겼으니 이제 개꿀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가야 할 일이 있다 그럼 그때마다 풀 메이크업 하고 가세요. 4번 다음 명절부터는 남자 만나야 된다 하고 가지 마요. 우리 며느리 이뻐졌다 이러면서 칭찬은 못해줄 망정 노망남 망구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고작 저런 것도 어른이라고. 아. 5번 흥 네 생겼어요 라고 해버리지 그랬나요. 그래서 그게 언놈이냐 이렇게 지랄하면 언놈이긴 할매 아들이지 라고 받아치면 됩니다. 6번 나는 제발 우리나라가 시가든 처가든 다 필요 없고 서로 안 가는 쪽으로 진화하길 바래요. 특히 명절 이거 완전 거지 같아. 아 참고로 저는 남자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 완전히 독립이 된 개체인데 꼰대들은 아직도 지 품속의 자식인 줄 알아.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가 아니고 한 가정의 아빠 엄마 아내 남편입니다. 좀 내비를 둬요. 아 진짜 개망할 거지같은 효의나라 이씨 테이씨. 대댓글 와우 정말 멋진 마인드를 가진 남자분이시네요. 반했습니다. 우리 결혼할래요? 7번 남자 생겼네 보네 라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저 할매 진짜 무식하다. 뭐야 뭔데 싸우자는 거야 뭐야. 대댓글 어머 어머님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할배라도 하나 생기셨나봐 라고 하지 그랬어요.
대답 2번. 아닌 게 아니라 할미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찔리니까 만만한 며느리한테 저런 소리 하는 겁니다. 지가 그렇게 꾸미고 다니거든. 8번. 내가 나이 많은 어른한테 이런 소리 할 줄은 몰랐는데 저 할매는 그냥 로망이 났나 봅니다. 미쳤네요. 9번. 아까 산에서 레깅스 입는 걸로 되게 시끄러웠는데 님도 그냥 레깅스 입고 가요. 인삼 파워 보여줘. 10번. 저는 이번에 10kg 빼고 시댁에 갔습니다. 살이 쪘을 때는 너 혼자 잘 먹고 다니나 보다 이러더니 살이 빠지니까 아이고 니는 피죽도 못 얻어 먹고 다니냐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몸매가 살리는 거라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너가 남편 욕을 한다. 찌워라 얼른 이지랄. 아 진짜 이래도 치랄 저래도 치랄. 그냥 이젠 꾸미고 다닐 거예요. 물론 이 할머니 얼굴 볼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깔깔깔깔. 11번. 미친 할매가 지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무슨 개소리를 하는가. 당장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리겠다고 해요. 저걸 저렇게 넘긴 님도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다 뒤집었어. 아니 다들 지처럼 사는 줄 알아? 어디 미쳐가지고. 대댓글. 평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살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여하튼 나 같아도 절대 안 참죠. 바로 엎어버릴 거야. 그래 생겼다 어쩔래. 네 아들이 너무 병신이라 그래. 이러면서 정말 어쩌면 할매를 때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이 이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죠. 그냥 거지 같은 꼰대지. 그죠? 맞잖아. 응?